학년에도 공부가 된다. 그런데 또 어떤 공부는 우리가 공부만 듣기만 했지 공부를 안 했다. 저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구분이 안 돼서 저는 주로 이제 즐기면서 듣는 편이긴 하거든요.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냥 들은 거하고 좋아서 듣고 있는 건 다르겠죠. 좋아서 듣고 있으면 네가 공부가 됩니다. 근데 그냥 맹수가 듣고 있단 말이죠. 아, 그냥 막 길 지나가도 꼬꼬 듣고 있어. 그렇다고 공부되지는 않거든. 이거 좋아서 듣는 걸 듣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지. 좋아서 듣는 걸. 근데 언제 되면 안 좋으냐 하면 이 본문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차분하게 그 다음에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. 이때부터는 그냥 들어요. 듣는 건 그냥 듣고 뭐든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. 그리고 이 본문은 그냥 들으면서 다른 사람 말은 막 들으려 그래요. 귀를 기울이고 요는 이야기 저는 이야기 이런 데 흔들려요 이제부터. 이러면 이제는 너는 본문을 듣기만 하는 거지 본문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. 중단했다 본문을. 이래 되는 거죠. 공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원리를 알면 돼요. 공부는 뭐냐? 받아들이는 것이다. 공부는 받아들일 때 공부가 되는 것이지 계산을 딱 할 때부터 공부는 안 된다.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받아들여라는 거죠. 100일을 받아들이든 3년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일 때 내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. 근데 요걸 잣대를 갖다 대고 요걸 이런 말 저런 말 이래갖고 내가 똑똑하니까 계속 이렇게 그 계산을 하잖아요. 이러면 너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중. 이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중이에요. 분석하는 중은 받아들일 생각이 아직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분석하고 있지 공부를 안 하고 있다. 듣기는 해. 듣고 분석하지. 그래서 공부는 티 없이 받아들일 때 네 실력으로 들어간다. 이거죠? 그래서 그럼 받아들일 때 이 본문만 받아들이냐? 이 본문 듣는 것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할 때라면 다른 사람 말도 받아들여라. 그냥 다른 환경도 오면 그냥 받아들여라.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을 때 네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질량이 축적되는 것이다. 이래 되는 거예요.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받아들이면 네 실력이 되게끔 환경을 그래 만들어줍니다. 근데 계산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고르는 이런 사람한테는 계산하기 고르는데 계속 이렇게 요런 게 할 게 자꾸 가는 거지.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냐 계산하는 사람이냐 따라갖고 환경이 오는 게 달라요. 자연은 그 작업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저 사람을 1년 전에 봤는데 1년 전에 그 사람하고 안 변했어요. 그럼 계산하고 있었지. 그럼 받아들이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. 정확하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. 너는 공부해서요. 너는 했다라고는 하나 너가 하고 있는 걸 다 따져보면 이걸 갖고 자꾸 잣대를 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.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. 여기 틀리죠.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아들하고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저는 조금 더 강의를 지보다는 더 들었으니까 이제 스승님이 말씀하시면 콩을 팥이라고 해도 나는 아, 예,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는 이제 엄마는 맹신이다 뭐 이렇게 그 왜 그냥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애들이 따지듯이 따졌을 때 전혀 그게 아닌데 엄마는 무조건 어떤 종교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있잖아요. 이거 가지고 저하고 이제 한 며칠 동안 의견이 달라가지고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답답하더라고.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. 네. 맹목적인 거 하고 받아들이는 건 틀립니다. 네. 맹목적인 걸 무지해서 오는 거예요. 받아들이는 건 내가 좋아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지만 이 받아들여 맹목적으로 스승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른다가 아니에요.
받아들이는 거지.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 오는데 그게 맞게끔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. 공부된 만큼 가지고 분별을 해서 일을 처리한다 이 말이죠. 스승님이 이렇게 해라겠다. 아 그래가 이래 한다.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가서 잘못됐을 때 그 스승님이 해라한 대로 했느냐 따지고 딱 들어가면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파수로 가져간 거예요.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. 스승님이 하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. 스승님은 아리켜줄 뿐이지 요래 해라 한 적이 없어요.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아리켜주는 거지 요렇게 해라 요기 아니라는 거죠. 공부는 해야 된다지 해라가 아니거든요. 나는 공부해라 한 적 없어요. 해야 된다고 아리켜준 거지. 요런 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. 스승님은 뭘 어떻게 해라 요렇게 안 해요. 요런 거는 해야 되는 거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지.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. 자기 노력 없이 자기가 되나요?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리는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. 이해되나요?